아이에게 묻습니다. 골랐니? 근데 아이는 멀뚱멀뚱 서서 아니요 이러고 있어요. 아빠는 혼냈죠. 너 지금까지 뭐 봤어? 아이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매니저를 부르고 안 되겠다. 이 여자는 뭐 일할 마음이 없고 나 너무 기분 나쁘다.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손님 한 명이 왔습니다. 그 흑인 여자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똑같은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해요.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여러분 출근 잘하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주식 관련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돈을 벌어라.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면 또 제가 사업하는 형이 사업하면서 느끼는 네, 그런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그런 요청을 많이 해요. 이제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느끼는,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네,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관점의 차이가 돈을 만든다. 관점의 차이가 부자로 만든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같은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같이 사업을 시작하고, 같이 장사를 시작하고. 그런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를 합니다. 눈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팔두 개, 다리 두 개, 몸통 하나, 다 똑같은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해요.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즉,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보는 눈이 다르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한 관점의 차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핸드폰 매장 쫙 진열대가 있죠. 거기를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쪼매난 꼬마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주기 위해서 그 매장을 걸어갑니다. 매장 끝에 다다랐을 때 아이에게 묻습니다. 골랐니? 근데 아이는 멀뚱멀뚱 서서 아니요 이러고 있어요. 아빠는 혼냈죠. 너 지금까지 뭐 봤어? 아이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아빠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쪼그려앉아서 봤더니 진열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열장 위에 있는 핸드폰은 안 보이고 아이의 눈높이에는 진열장, 네, 회사 이름 적혀 있는 네, 그런 것밖에 안 보인 거였어요. 핸드폰은 위에 전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다시 안고 네, 핸드폰을 보여주고 좋은 핸드폰을 사서 집에 갔다. 네, 이런 해피엔딩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할까요? 바로 오늘의 핵심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사업에 이를 접목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반주냐, 안주냐. 여러분, 술 좋아하시나요? 저도 이제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술을 먹다 보니까 가끔 술자리가 없어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기울이는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지금 차려진 밥상이 안주입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있는 이 술이 반주입니까? 이걸 안주라고 생각하고 술을 먹으면 과하게 먹게 되고, 그럼 이거는 안주가 되죠? 밥 먹을 때 잠깐 기분 전환으로 몇잔 마시겠다. 그러면 이 술이 반주가 되는 겁니다. 메인이 틀려지는 거죠? 밥이 메인이 되느냐? 술이 메인이 되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먹고 있는 모습을 만약 유튜브에 담으면 여러분은, 아, 저 사업하는 형은 술을 먹고 있구나. 똑같은 관점으로 봅니다. 나는 틀린데,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죠? 자, 그럼 다시 사업적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거래처. 요즘은 세상이 그래도 나아져서 갑과 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20대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갑질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을에 대한 뭐 존경심이나 파트너십 그런 걸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의 일이 많아지고 법적으로 이런 걸 제도화해서 보완 완화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높아진 시민 의식 덕분에 갑과 을은 이제 거의 파트너십으로 모호한 경계, 네, 동등한 위치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제 거래처에 가면은 오히려 제가 어떻게 보면 을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거래처에서 저를 더 잘해줍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시류가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제가 그런 거래처를 컨택을 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뤄드리겠지만
거래처 잘 고르는 법,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업함에 있어서. 왜냐면 거래처 잘못 고르면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까먹고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처를 잘 고르면 굉장히 기분 좋게 편안하게 돈을 수월하게 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일을 하지만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근데 관점의 차이로 이 친구는 갑이 아니야, 이 친구는 을이 아니야, 나의 파트너다, 이런 관점의 차이만 갖고 보면 똑같은 이 프레임 안에 갑, 을이 일을 하지만 그 안에는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수월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업체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협조가 잘 돼야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고객.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고객. 잘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의 차이가 뭐죠? 잘 되는 가게와 안 되는 가게의 차이가 뭐죠? 그렇죠. 고객이 맞냐 적냐, 이게 그 회사, 그 가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성공하는 회사의 특징을 보면 모든 게 고객 위주입니다. 내 제품에 대한 것도 고객 위주, 내 서비스에 대한 것도 고객 위주,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 고객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 오로지 관점이 거기에 과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회사 가보면 어때요? 내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 왜 몰라주지? 소비자가 몰라주지? 아직까지 소비자의 눈높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소비자 입장보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어. 근데 소비자들 왜 몰라줘? 너네가 아직 눈높이가 나까지 안 온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잘났으면 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간 덜 진화한 서비스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비자들이 쭉쭉 따라 올라오면 위까지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회사 입장에서, 가게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드는데 왜 안 먹어? 자기 입에는 정말 맛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의 그 입맛은 대중화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게, 그런 회사는 안 되는 겁니다. 관점을 나에서 소비자, 네, 소비자로 바꿔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 흑인 여성이 캐셔, 네, 거기서 이제 계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굉장히 그날따라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냉랭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매니저를 부르고, 안 되겠다, 이 여자는 뭐 일할 마음이 없고 나 너무 기분 나쁘다,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손님 한 명이 왔습니다. 그 흑인 여자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저런 불친절한 직원을 잘라야지 왜 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그 흑인 여성이 하는 말이, 지금 내 아이가 수술을 받고 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런데 내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매니저가 얼른 가라고, 오늘 일한 거는 회사 얘기해서 좀 더 쳐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내 끝난 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관점의 차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냥 불친절해, 근데 그중 한 명이 그런 이유가 있겠지, 다른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해결됐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그런 사정도 모르고 그 여자를 매니저를 불러 잘랐어, 그럼 나중에 그 사정을 알았을 때 그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을 달리 보세요. 부자가 보는 관점, 성공한 사람이 보는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고 그걸 달려내야 됩니다. 정말 모르겠으면 그런 사람 옆에서 신용이라도 하거나 배우세요. 똑같이 따라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처럼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그걸 학습하고 배워서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됩니다. 사업도 인간관계도 사람과의 관계에 통해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모든 게 관계에 의한 겁니다. 결론! 관점의 차이가 부자를 만든다.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오늘 수요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만났을 때, 아니면 거래처로 가거나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좀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했어, 내가 아직 가난해, 그러면 관점부터 바꿔가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